두 번째 방법은요, 바로 가지를 말리는 겁니다. 에이? 아~ 자, 준비물은요. 뭐예요? 자, 바로 이 옷걸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옷걸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어? 옷걸이요? 그럼 옷걸이에 걸리면 옷가지가 되나요? 옷가지? 옷가지를 준비해야 되나? 뚫어서 어떻게 하나? 어머, 어떻게 하지? 네, 일단 네. 저 믿고 한번 가보시죠. 네, 일단 믿습니다. 자, 먼저 자르기 전에요. 이렇게 손으로 한번 굴리겠습니다. 왜? 자, 꽉 눌러서 굴리셔도 돼요. 왜요, 왜요? 약간 말랑하게 만들려고? 네, 잘 보세요. 네. 이렇게 눌러서 주무르면요. 예, 물렁물렁해지면서 이렇게 되죠? 예. 네. 애가 쪼그라들었어. 예, 가운데 있는 씨를 빼기 위한 방법입니다. 아하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칼로 반을 그대로 그대로 자르는데요. 이 꼭지 부분은 살짝 남겨두세요. 네네네. 옷걸이에 걸어야 되니까. 네네네. 아, 이렇게 거나보다. 네.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자, 이렇게 보면요. 여기 안에 이렇게 씨가 많이 부드러워졌죠? 그러네요. 자, 이 부분을요, 칼 등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싹 벗겨내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우와! 우와. 아. 우와. 이걸 비벼니까 그 살이랑 씨가 네, 약간 분리가 떨어져 있었어. 이야. 아, 그거 신기하네. 어머, 진짜 신기하다. 깔끔하게 씨가 제거되네요. 그러네요. 와, 굴리는 것만으로도. 이렇게 껍데기가 4등분을 내주시는 겁니다. 아, 이제 알겠다, 알겠다. 아~ 자, 아니, 그리고 와, 진짜. 저 상태에 다 거는구나, 거는구나. 이제. 여기에 양말 걸듯이 걸으시면 그러네. 자, 이거를요, 약 한 2, 3일 정도 날씨가 좋고 볕이 좋으면요, 2, 3일 정도만 말리면 되고요. 그늘에서 아니면 햇빛에서? 자, 햇빛에서 말려도 되고요. 어. 서늘한 곳에도 말려도 됩니다. 예. 자, 하지만 습한 곳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네, 좋고요. 네, 네. 자, 길게는 5일 정도 말리고요. 날이 좋으면 2, 3일 정도 옷걸이에 걸어서 네.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햇볕이 좋은 곳에 이렇게 잘 말리시면 손쉽게 가지를 건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5일 정도 말리면요. 이렇게 가지가 가지가지 달려 있습니다. 아니 그 느낌은 약간 바나나 그 껍질 오래된 그러니까. 거 그런 그 모양새예요. 정호 그럼 나무를 해 먹나요? 어떻게? 예. 네, 이건 다시 완전히 말렸던 가지는요. 네. 다시 살짝 불려가지고 나무를 해서 드셔도 좋고요. 불려서 아, 중간 정도 딱 말랐을 때는요. 네. 채를 썰어서 볶아서 먹으면 또 어느정도 맛있어. 다시 살아나는 거. 네. 아. 그 이유가 씨가 제거됐기 때문이죠. 아.